안녕하세요, 언폴입니다. 오늘은 채널링 마스터 템퍼 유저분들을 위한 사용법과 몇 가지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링 마스터 템퍼는 템핑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더블 헤드스페이스 구조의 템퍼 베이스가 물의 모양을 바꿔줘서 커피의 중앙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탭핑을 강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만 해주어도 물은 자연스럽게 커피 퍽의 중앙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집에 체중계 하나씩 있으시죠? 체중계에 탬핑을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15에서 30kg 정도의 탬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5에서 10kg 정도의 탬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힘이 센 저도 5kg 정도로 탬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손바닥으로 잡고 꾹 눌러주는 정도의 탬핑만을 하죠. 어떤 자세를 취하시든 탬핑을 지그시 꾹 눌러서 이 템퍼의 더블 헤드스페이스 모양의 모양만을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탬핑을 부드럽게 하게 되면 100잔, 200잔, 1000잔을 뽑는 여러분들의 손목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고 커피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셨죠? 약 5에서 10kg 정도의 부드러운 힘으로 탬핑을 하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은가요? 네. 좋은 세팅이라면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피가 잘 추출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온 굵기든 중간 굵기든 굵은 굵기든 탬핑의 힘은 5에서 10kg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어떤 굵기든 본인이 원하는 속도로 추출이 될 수 있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채널링 마스터는 테두리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막아주고 가운데로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고온 굵기로 세팅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커피의 분쇄입자가 굵고 양이 많을수록 에스프레소의 맛은 밝고 산미가 두드러지고요. 커피의 분쇄입자가 가늘고 담는 양이 적을수록 밸런스가 좋고 산미가 부드러워지는 커피가 됩니다. 네, 이렇게 커피의 세팅은 몸을 사용하지 않고 팔의 힘으로 누구나 누를 수 있는 5에서 10kg 정도의 힘으로 탬핑을 해주시고 커피를 담는 양과 커피의 굵기만으로 세팅을 해주신다면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향미를 가진 커피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테두리로 커피가 나오지 않고 가운데로 물이 나와요. 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를 길게 사용하는 경우, 탬핑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디스트리뷰터를 길게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디스트리뷰팅을 해주게 되죠. 테두리 쪽으로 커피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운데 부분의 밀도는 낮아지게 되고 거기에 채널링 마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더욱더 밀도가 낮아지게 돼서 가운데로 추출이 되는 추로스 채널링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한 탬핑을 강하게 하는 경우에도 가운데 부분으로 커피가 밀도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이 흡수하는 순간 커피가 많이 뜨게 돼요. 그로 인해서 가운데 부분으로 채널링이 발생하는 추로스 채널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운데 부분에서 먼저 추출이 되는 추로스 채널링을 발견했을 때는 아, 탬핑을 더 약하게 하거나 혹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신다면 디스트리뷰터의 깊이를 조금 더 짧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탬핑을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탬핑을 하기 전 도징을 할 때 커피를 가운데에 높게 쌓아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인데요. 가운데 커피 파우더가 많으면 더블 헤드스페이스의 깊은 곡선, 이 커브가 커피를 누르면서 테두리 쪽으로 고르게 디스트리뷰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응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추출 속도가 빨라져요. 보통 플랫 템포에 맞는 세팅을 한 후 채널링 마스터 템포를 사용을 하면 추출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건 머신이나 그라인더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빨라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를 0.5에서 1g 정도 더 담아주시거나 커피의 분쇄 입자를 조금 더 가늘게 갈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커피의 양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죠. 이 채널링 마스터의 장점은 물의 흐름을 가운데로 흐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요. 가늘게 분쇄를 해도 채널링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에스프레소 추출의 장점인 곱게 갈수록 표면적이 늘어나서 많은 성분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추출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면 분쇄 입자를 살짝 가늘게 갈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채널링 마스터 템포의 추출에 잘 맞춰서 세팅을 한 후에 플랫 템포로 추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추출 속도가 반대로 느려지겠죠.
또는 도넛 채널링 현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 맛이 연해져요. 추출 수율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강배전, 그리고 중배전, 로부스타가 섞인 커피라든지 수입커피, 오래 지난 커피들, 이 커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추출을 길게 하면 부정적인 향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보통 플랫템퍼를 사용하게 되면 리스레토, 에스프레소, 룬고, 과다 이 네 가지 성분들이 동시에 섞여서 나오거나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이죠. 채널링 마스터는 반대로 리스레토부터 에스프레소, 룬고, 과다 성분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강배전이라든지 로부스타, 오래된 커피들, 부정적인 향을 가진 커피 또는 이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로스팅의 문제나 이 생두의 문제를 통해서 애프터에서 좋지 않은 향이 나오기도 합니다. 삼냄새라든지 풀냄새라든지 이것을 제거하고 싶어요. 제거하려면 향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내는 룽고 성분을 추출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해지는데 채널링 마스터는 이렇게 성분을 순서대로 추출해주기 때문에 1:2 정도의 비율에서 부정적인 향미를 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랫 템퍼를 사용하게 되면 향미를 가진 룽고 성분이 빠르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이 향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적은 비율의 추출을 해야 되죠. 채널링 마스터 템퍼는 동일한 추출 비율에서 부정적인 향미를 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향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라든지 요즘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인퓨즈드 커피나 프로세스드 커피들 같은 경우에 향미들이 커트가 되어버리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출을 길게 하는 수율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율을 늘린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많은 성분을 녹여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동일한 커피 양을 사용해서 많은 양을 추출할 수 있는 것 또한 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루잉 커피에서 적은 양을 뽑아서 자극을 없애기 위해 물을 섞는 것이 아니라 자극 없이 많은 양을 추출을 한다면 수율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에스프레소 또한 동일한 양으로 1:1, 1:1을 넘어 1:3, 1:4, 1:5까지 추출할 수 있다면 수율을 엄청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룽고샷을 이용하시면 스페셜티 커피, 인퓨즈드 커피, 프로세스드 커피의 아주 긍정적인 향들을 아주 풍부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추출 비율의 룽고 성분을 녹여낼 수는 없나요? 네, 가능하죠. 바로 추출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추출 온도를 높여서 적은 추출 비율의 많은 양의 커피 성분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인드머신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출 온도를 100도까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페셜티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풍부함과 부드러운 바디감까지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플랫 템퍼, 채널링 마스터 템퍼, 어떤 템퍼가 좋은 건가요? 향의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도구죠.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안 좋은 도구가 될 것이고 제대로 사용되면 최고의 도구가 될 거예요. 이 템퍼라는 도구도 이 플랫 템퍼와 채널링 마스터 템퍼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추출 비율의 강한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플랫 템퍼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부드럽고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원하신다면 채널링 마스터 템퍼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채널링 마스터 템퍼의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채널링 마스터 템퍼의 가장 큰 특징은 힘을 빼고 부드럽게 템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템핑이 기울어도 중앙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스레토부터 에스프레소, 룽고 성분 순서대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룽고 추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룽고 추출은 참 어려운 추출인데요. 에스프레소의 추출이 채널링이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한 추출입니다. 가끔씩 내가 추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다면 룽고 추출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룽고 추출을 했을 때 자극이 없이 삼키기 좋은 목넘김이 아주 좋은 커피를 만들었다면 아, 내 추출은 처음에 리스레토부터 아주 잘 추출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룽고 추출은 참 어렵지만 이것을 해냈을 때는 그만큼의 뿌듯함도 같이 오는 그런 추출이에요. 룽고 추출은 스페셜티 커피나 향미가 좋은 커피들에서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추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룽고샷이죠. 이 호주나 뉴질랜드의 롱블랙 커피 같은 경우에도 룽고샷을 이용을 해주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풍부한 애프터를 즐길 수 있는 커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추출을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커피 향미에 대한 스펙트럼을 많이 넓히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찾아왔던 그런 커피를 한번 찾아보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